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려면 좀 나가야 돼. 사무실 원체 넓어서 말이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었네. 아, 깜짝! 뭐야? 퀘스트 후원 쿠마님이 시탐 뭐라는 거야? 잠깐만. 잘안 보여. 어딨어? 퀘스트. 뭐지? 뭐라고 뜬 거야? 아까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 시원하셨다면 휘파람. 너무 시원했다.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 근데 왜안 뜨지? 잠깐만. 알림 목록. 퀘스트에 왜안 떴지? 이상하네. 뭐지? 뭔 상황이야? 뭐야? 그냥 성공된 거야? 아니, 안 떴어. 나한테 뭐가? 퀘스트. 아, 알림 목록. 안떠 있어. 30초 안에 돌아오기. 요거만 떠 있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퀘스트. 아, 여기서 수라. 성공. 아, 밑에 있었구나. 아, sorry. I'm so sorry. But I love you. 좋았다. 시원했다. 아, 근데 시간은 좀 넉넉히 주시오. 어? 수락하고 휘파람 불다 끝나겠네. 휘파람을 먼저 불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그대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믿음도 없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가지요. 신념 없는 삶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가 내가 아까 드리던 말씀이 뭐냐면 사무실이 넓어갖고 제 부스가 사무실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시야를 하고 문을 닫고 또 다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물도 다시 따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좀 걸립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절대 30초 안에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게임할 때였어도 집에서 게임할 때도 30초는 안 돼. 무슨 화장실을 30초 안에 갔다 와, 어떻게 해. 여기 나 잠깐만 헤맨다. 뭔가 헤매고 있다. 이거 다 잠겼다. 야, 오늘은 웬만하면 엔딩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헤매면 또 석구님도 또 멀미한다. 나도 지금 멀미할 지경인데. 요강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럼 부스 안에 요강 놓고 여기서 오줌 싸고 하라는 건데 그건 인간의 최소한의 가져야 할 어? 거세기를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화면 못본지꽤 됐어요. 어떻게 그럼 내 세모입도 못 보겠네? 어제 한번 봤다고 아직 괜찮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헤맨 게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돌고 있는 게 똑같은 장소를 계속 헤매니까 조금 어지러워 나도 지금. 뭔가 여기 단서가
요 세모입이 우리 딸이 나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우리 딸은 도심에 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거. 창 하나 띄워놓고 화면 가리고 섭님 얼굴과 채팅창만 보고 있다고요. 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 열쇠라든지 뭔가 이거 아까 그 장면 아니야? 예림이 에이스, 이거 에이스인데. 근데 뭐가 지금 상호작용 되는 뭐가 전혀 안 뜨고 있어. 아, 나는 근데 이게 좀 컴플렉스거든, 사실. 어? 여기였나 보다. 이 입구를 왜못 찾은 거야? 야, 하도 못 찾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금. 나는 이렇게 윗입술이 가만히 있으면 윗입술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게좀 스트레스, 컴플렉스 약간. 근데 우리 딸이 나랑 똑같아 가지고. 릴리, 누나, 카튼, 아니 I found 선장님, it. 제가 찾았어요. But it's empty. 하지만 텅 비었는 It's 걸 all gone. 아무것도 없다고. Steady yourself, 정신 바짝 Quartermaster. 차려, 갑판수. Return to the 우리 hideout. 은신처로 돌아가야 해. I'll keep searching on 내가 my 계속 own. 찾아볼게. I can help. 내가 도와줄 수. I 나 said 얼른 go. 가라니까. 지금 배 안에 몰래 숨어들어서 계속 뭔가 상황극을 나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물고 있어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그럼 야, 입꼬리 올라가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살짝. 내가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일부러 의식을 하고 이렇게 닫고 있어야 닫아져.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어. 계속 나아가자. Be there for her. 그녀를 위해. Like she was for 마치 you. 그녀가 너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약간 이거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가 보이니까 놀이공원 같은데, 귀신의 집 같은데 가면서 마네킹이 탁 저렇게 대답하는 뭔가 그런 느낌도 든다. 가만히 있으면 앞니 보여서 의식하고 다물어야 돼요. 어, 맞아. 저도 그래. 근데 그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뭐안 하는데,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너는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 음성 사연. 저 아까 그 누나 떨어진 그거 아니야? 아닌가? 아까 누나 떨어졌었잖아. 그 장면이 저 장면인가? 싶은 거지. 으악! 뭐야, 우와, 우와, 대박스!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봐봐, 분명히 나는 여기서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 여기서? 요, 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돌리면 계단이야. 우와, 전혀 다른 공간. 야,
뭐야 이상해. 어? 뭔가 저기도 이상해 지금. 똑바로 서진 못하는 상황. 와 지금 바닥과 그게 오 뭐 이래. 이렇게 된다. 이 연출인 거야? 아까 그 연출이? 대박이다 이거. 와. 이번엔 뭐야? 야 이번엔 천장이네. 이번엔 천장입니다. 완전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역할을 잃거나 진짜 내 모습이 되거나. 저 어떻게 해? 떨어질 것 같은데? 역할이 되거나 내 자신을 잃거나. 같은 말이잖아. 어? 뒤집혔어. Some parts are not to be played. 건드지 말았어야 역할들도 있다. Some parts. 와, 뒤집으니까 여기도 뒤집혔어. 이 사람들 진짜, 어? 여기 또 뒤집으면 으아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어, 아 그래서 아까 거기가 X 표시가 돼 있었구나. 오. 그대로 들어갔으면 아마 떨어져 죽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봐봐 여기 우측 상단에 X 표시가 있잖아요. 어? 안 되네? 에이 한번 뒤집으면 끝인가 봐. 역할이 되거나 네 자신을 잃거나. 역할을 잃거나 진짜 네 모습이 되거나. 레몬 뭐야? 뭐 바뀌었어? 레몬이래 레몬. 응? 뭐지? 레몬은 정답 상큼하다. 시큼하다. 시다. 정답 시다. 아니야? 아니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오 다시. 뭔가 그래도 공포 분위기는 어제보다 좀 더 난다. 그쵸?
아이 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숨어야 되나? 어서 오세요. 이거 뭐야? 도전과제 달성. 동충한 저. 근데 왜 레몬 뭐지? 이건 사과잖아. 레몬이라고 써있던 건 뭐였을까? 문 닫지 말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저저저저저 와. 야 야 어제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챕터 1, 2에서 이렇게 무섭게 했었어야지. 응? 또 같은 데야. 오, 또 해지마, 해지마. 뭔데 이거? 뭔데? 야, 야. 찌린다 진짜 이거. 어제 이랬어야지. 응? 어? 이쪽은 뭐고? 어? 또 반대네? 저 뭐가 있는데? 우와. 알겠습니다. 붉은 방. 붉은 방 오프닝으로 써도 되겠다 진짜 이거. 어? 어. 권정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설단님 원작 붉은 방. 오, 패드 진동 지렸다 방금. 와. 귀 다 녹았어요. 와, 이게 점점 옥죄에 오는구나. 처음에는 별로 안 무섭게 시작하면서 점점 뭐. 와, 이거 부금으로 쓰고 싶다. 쓰면 안 되겠지? 응? 권종훈님 사연입니다. 섬님이 안 계신 목요일. 안녕하세요. 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이상한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님이 안 계신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 야! 이어폰 꽂고 계신 분들.
나나 나나 왼쪽에서 들려. 나나 이렇게 하면 오른쪽을 나, 오른쪽에서 들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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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코 안 먹었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여자분이 먹었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 그래서는 안 돼. 망가진 것. 응? 이것이야말로 코르베리인가? 아, 이거 앵두구나. 우와, 이거 뭐 이건 피일까? 이걸까? 이 앵두일까? 어, 레비님 코르베리 몰라? 그 유명한 코르베리? 응? 맹미님의 코르베리? 모를 수 있지. 블루베리보다 더 슈퍼 슈퍼푸드라는 코르베리. 네. 안 켜져. 아니 안 꺼져. Nothing really happened. You just need to be more careful. 에미야, TV가 안 나온다. 테레비가. 에미야, 테레비 터졌다. AS 물러라, 에미야. 아우, 아버님, 이거를 또 고장내시면 어떡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넘나 무서워, 넘나리 무서운걸? 분위기 지려버린다, 진짜, 와. 힘세고 강한 아침. 설전 예공태 뭐야? 우와 대박. 요. 내 앞길을 막어 감히? 설마 레몬? 왜 항상 나야만 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왜 거기 없었어? 왜 날 지켜주지 않은 거야? 야, 바닥에 점점 피로 물들어. 어떡해. 왜 그리야? 왜 그리야? Useless. Worthless. I hate you. 왜 그리야?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둘이 원만히 합의를 봐.
비우는 소리. Hey, yes. And... 아, 이것도 비 오는 오밤 중에 해야 되나? 아니, 안 할래.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오, 이거, 아까 이거, 오프닝. 오, 나 그, 썸네일 그. 에이, 잠시만. 나 잡지 말아요. 너 하이파이브 할 정신이겠니? 그렇게 문을 닫아야만 속이 우려나냐! 갑자기야, 이렇게. 이거 뭐, 원투 만들다가, 그 챕터 원투에서, 어? 위에서 겁나게. 뭐냐?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개발, 어? 발로 만드냐? 이게 공포 게임이야? 이게 무서워? 위에서 한 소리를 들은 거지. 개발자들이 어? 악에 바친 거지. 그래서 여기 그냥 다 쏟아 넣은 거야 그냥. 오,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대체? 오. 너는 똥집. 자연스러운 거야. 요. 이거야말로 하이파이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고통은 지나갈 거고 상처는 사라지기 마련이야. 요, 뒤를 못 돌아보게 해. 이거 봐.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럼 나 뒷걸음질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와,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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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는.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못 지나가. 야, 이거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된다, 진짜. 와. 잘했다. 와, 괜찮네. 어, 미안할 정도로 어제 내가 어제 플레이하면서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공포감도 없고 어? 뭔가 스토리도 모르겠고 했던 나의 그 평을 무색하게 만드네. 크... 뭐 스토리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연출로 그냥 어? 다 쌉 잡아먹었어. 그냥 끝나버렸어. Look at her. 시조. 여자가 She's got her 어? whole life ahead of her. 시조! 시장 시조! 하는 그 장면. 명장면이죠. 이 영화의 정말 명장면.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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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시조. 아시겠어요?
민망하니까 한 잔 마시고요. 전직 게임 팀장의 게임 리뷰네요. 뭔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말이죠. 스토리가 뛰어나든가, 아 물론 모든 게 완벽하면 더 좋지. 근데 이제 스토리 아니면 연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연출만으로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스토리가 다소 난해하더라도 그냥 저 연출을 보기 위해 이 게임을 플레이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느낌. 도비코야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쿵! 아 심쿵! 심쿵.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정이면이 뭔가 그렇지. 아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도비코야님 시조에서 뭔가 코드가 맞으셨구나. 등대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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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로 가해? 어디로 가? 이 등대 불빛에? 불빛을 따라가? 아니잖아. 헐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아 여기 뭔가 입구가? 아닌가? 어딘가 입구가 있을텐데 이 불빛을 잘 봅시다. 어? 버퍼 있어? 여깄다. Why did you let this monster? 오, 뭐야 갑자기. 버퍼 지금도? 우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다시 화질을 다시 높이세요. 심정을 다 뜯어버리네. 이 탐스러운 엉덩이. 이게 그냥 보면 잘 모르죠. 이따가 불빛 지나갈 때 봐봐. 불 지나갈 때 보면 엉덩이가 무섭이 엉덩이 같아. 잘 봐요. 불빛 지나갈 때. 어? 떨어졌다. 열쇠. 마법의 열쇠. 여기에? 오야 눈. 아이 진짜 꽃. 잠겼. 원래 보통 대부분의 공포 게임들이 그런 루트를 탄단 말이에요. 초반에 겁나게 무섭게 뭔가 연출을 임팩트 있게 몰입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걸 수습하다 보니 나중에는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짜증이 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게임은 그 반대의 반대되는 루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놀라워. 뒤로 갈수록 더 긴장을 하게 되는. 초반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초반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거든. 초반은 그냥 저냥 할만 했는데 뭔가 공포 게임 치고는 그렇게 무섭지 않네 하다가 뒤통수를 아주 시게 맞은 거지. 과연 그럴까? 아, 이런 느낌. 피도 말이죠. 응? 이 텍스처도 장난 없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대충 뿌려놓은 게 아니야. 뭔가 이 찐득한 느낌. 약간 사두용미. 이거 봐, 우와. 야, 이거 그건데, 어? 마가수산, 마가수산 그 방 같은데? 며느라가, 함께 살자, 며느라가야. 우와, 이거 봐. 어, 잠겼어요. 마가수산 방이면 어떤 게 안 좋냐고요? 이렇게 생긴 괴물이 이렇게 덕지덕지 방에 붙어 있는데 그 괴물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와. 와. Forever the dream. 그 꿈은 영원하리. Forever.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리. 영원히 너를. 어? 레코딩 룸. 들려. 세상의 흐름을 타고 해일이 일어나니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에스 그 저기 폭주족 SC. 오. 그림자 연출. 뭔데 뭔데? 일로 가야 돼? 다가 가고 있는데. 고 위드 더 플로우. 잃어버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그것이 그대의 불꽃의 연료가 되기 위해선 말이다. 그대만의 불꽃을. 어서 오세요.
릴리 제발 돌아와줘. 누나가 필요해. 헬로? 안녕. My 나는 name is James. 제임스라고 하는데. What's yours? 네 이름은 뭐야? 난 생쥐라고 해. 에이 정말. 이 슬픈 시간의 무기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말을 말하라. 웃기는 이름이네. 누나 좀 같이 찾아주면 안 돼요? 뭐야? 누구랑 만났어 지금 애가? 숨어 있다가. 어? 야, 번호 뭐야? 어 이거 처음에 왔던 거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18 뭐였지? 148인가? 11아 뭐였지? 예? 예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스팀 페이지 제가 링크 해놨어요. 173이었나? 그거 한번 다시 눌러볼까? 173이었어?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말고. 1 7 아니었다. 어디 단서가 없나? 어? 설마 이거? 363인가? 3 아, 373이었어. 저 7이었어. 내가 잘못 봤구나. 어쨌든 맞췄다. 뭐지? 뭐죠? 아, 아트가 7이었어. 나 6으로 잘못 봤어, 내가. 어쨌든 맞췄다. 쥐가 번쩍거려. 갈증의 바닷속으로 난 잠기고 있었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잔치상을 받았으니 그대여 내 분노 오롯이 그대의 것일지니
이게 대사들이 좀 중이중이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명언지역도 나오고 이때 당시 영화들의 대사들이 막 그런 게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막 고래 생각해 봅니다. 그때 컨셉으로 하다 보니 누나는 어디 간 지 오래됐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너무 무서워.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누나가 나한테 가라고 한 거라고. 아니야 그만해.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같은 류의 그런 영화 대사들이 좀 오그라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아 저쪽은 뭐고 이쪽은 또 뭔데. 막혔네. 여기로 못 올라가는겨? 뭔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겨서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어? 여기도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길이 많지 갑자기? 아까 그 방은 뭐고? 이 내려가는 길은 뭐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다 가보고 싶은디? 아까 이쪽에도 방이 있었잖아요. 어. 여기는 방이고 어서오세요. 쥐 와, 이 자세가 계속 나오는 게 진짜 뭐가 있나 봐. 무슨 퍼즐 같은데? 뭘까? 무슨 퍼즐일까? 다리 다리 팔은 두 개 있고 다리 두 개잖아. 다리 두 개 이 다리 두 개 이건가? 나 다리 두 개 했는데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게 이거고 이게 팔이고 이거네. 아니요? 아니냐구요. 맞구만요. 어서오세요. 나가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공허의 바다를 항해하며 내 살점을 내어드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남편 야간 끝나고 들어와서 챙겨주고 호다닥 왔는데 흐름이 많이 흘러 지나갔네요. 괜찮아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지리긴 했어요. 근데 진짜 하면서 여긴 뭐 없었죠 아까. 그냥 가면 되겠죠?
여기 약간 1탄에서 그 작업실 그 느낌도 살짝 난다.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 뭔가 썸네일 써도 진짜 지리겠다. 이 상태로 그냥 다 이 영상 캡처해가지고 아, 아쉽다. 지하 노래방이라니. SBS 노래방. 잠겼겠지. 이거를 제끼면 네. 뭔데? 나는 불쾌함의 바다에서 왔으며 사랑에 목말라 있다. 난 이제 당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니. 왜 저 자세로 저러고 있는 거지? 자세가 왜 저러지? 안 쫄. 방금 건 안 쫄았다고. 미나미님 어서 오세요. 브라질리언 왁싱 뭐야? 우와! 살쫄. 살쫄 살쫄. 무기력한 바다 위를 떠다니며 나는 그저 악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넣어두자. 또 내려가?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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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니?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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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니?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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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데 또 왔잖아. 이거 봐라. 건너편에 뭐가 있었어요? 일단 이쪽으로 나가봅시다. 여기로 가보자.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
여전히 아무것도 없네요. 쌀 씻으면서 음음하고 있어요. 어, 이거 생겼다. 이거 아까 없었는데. 내 잘못이야. 아직 그녀를 구할 수 있어. 그녀는 살아갈 거야 영원히. 길을 알려주세요. 나도 좀 알려줘라. 이제 내가 선장이야. 어, 이거 길. 길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대박스. 어, 선장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선장님과 함께라면 온 바다를 따라. 나 이거 마시고 있었잖아. 마시면서 또 연출인 줄 알고 보고 있었잖아.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을 알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게 진짜 연출인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Lead us, O captain. We will follow you across the seven sea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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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Lead us, O Captain. We will follow you.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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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달리다가 달리다가. 아, 그러니까 아 죽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죠. 아, 이번에 문제로 나온다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길이 없어. 예리 굿. 아시겠어요? 어, 뭐야? 거기서 계속 쏘는 건가? 거기서 계속 쏘는 건가 봐. 죽음은 빚도 갚아준다. 아, 짜증나네. 대포를 그냥 가지 말고 계속 쏴야 되나?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댕겨, 뭐야? 또 오는데? 아닌데? 조금 더 가야 되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Lead us, O Captain. 대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다음 대포, 다음 대포. 대포를 또 쏘고. 다음 대포, 다음 대포 어디 있어? 다음 대포 어디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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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대포를 또 쏘고. 또또또또 야야야 대포를 또 쏘고 대포 안 보여 대포 안 보여 대포가 안 보여 여기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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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를 쏘고 야 쏘고 대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또 대포 어디 있어? 아 대포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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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지 않아요. 야, 또 여기서 Lead us, O Captain. 너무하잖아. We will follow you across the seven seas.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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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야, 대포가 이렇게 구석이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좀 보여줘 어디 있는지 표시라도 해줘. 도망가고 성공이다 여러분들아 오 챕터 끝났나봐 영원히 한번 쏘고 두번 쏘고 자꾸만 쏘고 싶네 이상하게 쏘고 싶네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거의 다 왔는데 She lied to me. 뭘요? She lied to me. 왜요? (웃음) 뭔데? 두툼의 미영님 어떻게 해? 내 출근하셔야지. 뭔데 이거? 그러니까 1대 원, 원에 나왔던 그거 맞죠? 무슨 많이 보던 그림이야 저거 This way. 이쪽이야
어디 갔어 이놈 새끼? 왜 그래? It's so dark. 너무 어두워. 어서 오세요. 에스더님 반갑습니다. Can't you hear it? 들리시나요? 코에 담배 꽂고 있는 줄? 그럼 너무 웃기잖아. 오른쪽. Lily, what if something bad happens? What if I can't find you? Shh. Listen to my voice. Hold it deep inside. 왼쪽. And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Forever. 모르죠. 이거 연결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지리죠. 연출 지려. 발 시려. 연출이 난리 납니다. 아, 왜 밑을 보시나. 여기 밑에 나름 전기장판이 있거든. 전기장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 그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히팅 패드, 그 타자 뭐야 키보드 밑에 놓고 쓰는 히팅 패드 그건데 밑에 깔아놨어요. 제가 발 시려울 때 켜서 발 따죽게 하려고. 내 모습이 아니야. 날 다시 찾아올 땐. 야 이번에는 완전 다 낡았어. 막 산호초 막 배 뒤척이 됐나봐. 좌초됐나봐. 그러네. 쓰라린 비극. 영국 유람선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승객 절반이 실종되었습니다. 선박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 최신 기술로 건조된 유람 여객선이 금일 새벽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사건에 충격받았습니다. 배의 첫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첫 항해인데 마지막 항해가 된 거야? 이 안타까운 사건은 항해의 다섯 번째 날 밤 기관실에서 일어났던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선원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하갑판으로 번진 불이 보일러실로 옮겨붙으며 선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한 사상자의 수는 아직 파악되진 않았지만 약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절반은 화재로 인해 사망했거나 낮은 해수로 실종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이타닉 느낌이야. 이건 뭐야? 와, 이게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 와, 대박이다. Have I offended you, James? 제가 당신들 불편하게 했나요, 제임스? Hey, just... 아니야, 난 그냥 나한테 말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꿈은 꿈을 위해 빛난다고 했지. 네가 가진 별은 어? 이래 자신 있어. 꿈이 너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니? 이 꿈은 너와 함께 머물 수 있어. 영원히. 여기 있는 이 음성 이 필름들이 아빠랑 그 아들이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하듯이 대화를 나눴던 그 필름들인 것 같아. 오, 아, 이게 다 이렇게 모으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근데 난
여태까지 챕터를 진행하면서 이거 딸랑 하나 모은 거야? 이 딸랑 하나? 아, 이거랑 부끄럽다. 배 가라앉는 거 저기 옆에도 또 있는데? 뭐가? 아까는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 이것도 있는데? 뭐지? 영화 필름도 이렇게 아 필름이 아니라 포스터도 되게 많은데 못 모은 게 되게 많아요. 펼쳐진 태양 잠들지 않는 보여 두려움 안에 숨죽인 채 수년 동안 몸을 숨기는 법을 익혀오며 성난 파도를 따라 공허가 제 몸인 척 해왔다. 하지만 이제 불꽃이 피었으니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한다. 내려놓기엔 너무 이르고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영원히 시선이 다시 한번 그의 위로 드리워진다. 챕터 하나 더 남았을걸요? 방랑자 그의 시선이 그의 시선이 조용히 뒤를 향한다.